안녕하세요. 러셀 대구에서 재수종합반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홍다결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24학년도 수능 공부를 시작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과목은 수학이었는데요. 문제를 풀다가 막히고 조급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6평 이후로 방법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모의고사를 풀어 속도나 자세, 풀이 순서 등을 제가 원하는 모습에 맞게 익숙해질 때까지 체화하고 난이도 높은 모의고사에 적용시켰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신감도 생기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당일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고사장 분위기였습니다. 1년 동안 공부했던 러셀 바자관과 달리 고사장이 익숙치 않은 공간이다 보니 1시간 일찍 가서 국어 모의고사를 풀며 분위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고 그 성적을 받았던 때의 뿌듯함을 상기시켜보며 다시 한번 의욕을 올렸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승강반 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승반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공부하는 데에 있어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 시간대에 부족한 점을 적어놓은 러셀 총평 노트를 주기적으로 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실제로 승반한 후 더 좋은 다짐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8, 9월에 조금 나태해지고 공부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바로잡아주신 분이 담임선생님이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응원과 잔소리를 해주신 덕분에 수능 때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자관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선생님께서 잘 조율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공부하였습니다. 초반에는 자신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하지만 타인을 신경 쓰다 보면 마음만 급해지고 자신을 신경 쓰지 못할 거예요. 우리 모두 수능에서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조금 더디더라도 자신을 믿고 공부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수능 대박 나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